네, 이번 방송사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자리인 것은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법안인 방송사법 중에서도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그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자.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를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왜 도대체 반대를 하는 것일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MBC 언론노조 노동조합 집행부 출신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폄훼 말씀하시는데 이 복수노조는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겁니다. 복수노조를 만들 때 그 당시 MBC의 3노조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로세도 연구소를 지금 그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김세희 전 기자가 이 3노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며 당시 정권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다는 건 이미 기록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당시 MBC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던 이진수, 김재철 그리고 이제 의원이 되신 김장겸 이런 분들이 다시 이 현실 2024년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제가 MBC 노동조합 집행부에 들어갔을 때 저는 불과 6년차 아나운서였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미디어 악법 강행이었습니다. 이걸로 2008년 11월에 종편이 출범을 했고 제대로 언론 장악을 한 것이 종편 출범이 이명박 정권에서 남긴 가장 큰 그들의 업적일 것입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이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008년 이춘근, 김보슬, 조능희, 송일준, 김은희 체포. 이춘근, 김보슬, 조능희, 송일준 정직과 감봉. 정현주 KBS 사장 해임 반대 투쟁에 정현주 사장 체포. 양승동, 김현석, 성재호, 이상엽, 이준화, 이도영, 복진선 정직 및 감봉. 현상윤, 최용수, 이강택, 김용진, 용태영, 최경영, 강남욱, 이승호, 고우종, 박종원, 하석필, 이상필, 정일서, 구근주, 박종성, 황보영근, 부당전보. YTN 낙하산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했던 우장균, 정유신, 권석재, 현덕수, 노정면, 조승호, 해고. 이춘근, 김보슬, 조능희, 송일준, 또 정직과 감봉. KBS 보도를 비판했던 황보영근은 정직. YTN 배석규 사장 신임 투표 추진에 박진수, 임장혁, 정직. 박희천, 김용수, 감봉. 본인들이 한 짓거리들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름들을 들어보십시오. 고한석, 정준영, 이만수, 김재영, 이대건, 이상은, 권영희, 송태엽, 김정현, 유투권, 이경아, 부당전보. YTN 쌍용차 사태 돌발 영상 제작 PD, 대기발령, 임장혁. MBC 앵커 교체 항의, 제작 거부, 김현국, 이성주, 최혁재 감봉. KBS 본부장 신임 투표 추진에 김덕재 감봉. 김인규 사장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김지우 다시 감봉. MBC 39일 파업, 이근행, 정대균 해고. 신용우, 연보음, 이상엽, 이세훈, 나준영, 서점용, 이정상, 이학준, 정희찬, 박민상, 강윤석, 송종근, 황성철, 남두영, 신동식, 이혜승, 류재은, 이희연, 안준식, 양효경, 오준혁, 김범재, 김종우, 박용국, 오행훈, 이동희, 이채훈, 한준호, 김병헌, 김영희, 김창식, 김현수, 박재정, 박창민, 손모성, 신영극, 신명철, 윤행석, 이순용, 이원한, 이재우, 지정근, 최상석, 최우식, 홍유선, 황진호, 손정모, 50명 정직 및 감봉.
김빛나 부당전보, 29일 파업에 엄경철, 이내규, 성재호, 김경래 정직, 김현석, 김영한, 박종석, 이용우, 구근주 부당전보. 이 자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 장악을 했던 실체입니다. 어디서 언론 장악 이야기를 꺼내며 공영방송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제가 다른 분의 이야기에 반론을 좀 제기하자면 오늘 들었던 BBC 트러스트 제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국 여왕 칙령으로 발의가 됐던 2007년 트러스트 제도는 잘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7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오늘 앞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트러스트 제도는 좋은 제도를 이야기하시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트러스트 제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야기하자면 해외 사례라고 들었던 트러스트 제도가 지금 현재 2017년에 그 좋은 제도라고 불렸던 그 내용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드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의회 방식을 썼던 독일이 정치적 후견 제도와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제드프 방식이 도입이 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한국 내에서 이를 준용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만들어보자 라고 한 것이 방송 3법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2008년에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제도를 그나마 좀 개선을 해보자 라고 논의를 한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느냐. 2020년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서고 상반기 국회 과방위 간사가 박성준 간사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구글의 인앱경일제 강제 금지 이것에 맞서가지고 박성준 의원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측이 먼저 나서가지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민주당하고 같이 법안 수가 거의 비슷했을 정도로 같이 발의를 하다가 본인들이 구글 측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로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갑작스럽게 입장이 변화됩니다.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를 빌미로 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보이콧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방에 있는 방송 소위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언론이 장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오늘 많은 사례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당사자입니다. 2010년에 저희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경찰들이 쫓겨가지고 다닐 당시 집에 들어가니까 집은 아이들 흔적만 남아있고 아이들은 지쳐 쓰러져 있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내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젖물리면서 있습니다. 집을 일주일째 못 들어가고 겨우 옷을 좀 갈아입으러 들어갔었는데 아내는 유선염에 걸려서 아이 젖물리다가 혼자서 울고 있었던 걸 겨우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2012년 171일 파업 때 저희 노조원들 파업에 동참했던 MBC 동지들 몇 개월씩 대출받아서 살았습니다. 왜 MBC가 파업을 하겠습니까? 공영방송사들은 단 한 번도 임금 파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 올려달라는 파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공영방송을 해달라는 게 딱 하나의 파업의 이유입니다. 92년 파업이 그랬고 2008년 파업이 그랬고 2012년 파업이 그랬습니다. 제가 하도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읽어드리고자 오늘 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2003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공채 아나운서죠. 요즘은 공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총 43명 입사를 했고요. 그중에 아나운서는 2명이었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미디어법 파업, 미디어법 강행을 통해서 종편을 출범시키고 언론 환경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벌어질 때 저희가 이걸 통칭해서 미디어 악법 이렇게 부르는데, 그 파업 때문에 국회 앞에서 저희가 마이크 들고 싸웠습니다. 2008년에 6년 차인 아나운서인 제게 이 부담을 좀 지우겠다라는 선배들의 말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한 2008년도 파업이 1차적으로 2010년경 마무리가 됐는데, 그 뒤로 단 하루도 아나운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광고 영업, 국회 대관, 사업부, 제 동료들이 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고향 선배이기도 한 이용마 선배는 걔 중에 암이 걸렸습니다. 해고 직후에 암이 걸리고 복막염과 싸우다가 결국엔 2018년 MBC 정상화 선언이 되던 시기에 비쩍 마른 몸과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서 겨우 사원증 목에 걸고 회사 입구 한번 들어가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용마 선배 떠나기 이틀 전에 병원에 들어갔었는데요. 어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5인실인지 6인실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꽤 많은 환자분들이 누워있는 병실 창가 끝에 혼자 누워있었습니다. 발은 퉁퉁 부어있었고 복수가 차서 배는 임산부처럼 불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용마 얘가 공부를 좀 못했으면 서울대를 안 갔을 텐데, 용마 얘가 언론에 관심이 없었으면 MBC를 안 들어갔을 텐데, 노조를 할 때 내가 좀 발벗고 나서 좀 말렸어야 될 텐데 결국 그러지 못해서 쌍둥이 남겨놓고 이렇게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날 거를. 저는 그때 선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될 수 있고 내 동료가 될 수 있구나. 해고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고, 다시는 그래도 후배들에게는 이런 자리 물려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바깥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언론장학 백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제 밑에 쌓여있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이 언론장학 백서에 써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몇 분 안 되지만 앉아계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과연 본인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저지를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왜 이게 문제냐면요, YTN 매각 당시에 이 2인 체제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홍일 위원장이 진행을 합니다. 이상익이 있고 실무자 과장이 나와요. 셋이 앉아 있습니다. 과장이 매각은 이래저래 해서 돼야 됩니다 라고 수페이지에 걸쳐서 읽습니다. 이상익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읽고 김홍일 위원장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는 거죠. 이게 현재 2인 체제의 문제점입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진숙 체제입니다. MBC 박문진 이사 교체를 해야 되죠. 8월 12일이면 교체식이니까. 본인은 정작 재척의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척 사유 의결을 하지 않은 채 의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박문진 교체, 박문진 교체를 통한 사장 교체, 이게 2010년에 한번 시도됐던 일이고 실제 그렇게 사장이 해고됐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엄경 사장이 못하겠다고 뛰어나갔죠. 공영방송 사장 구조로 MBC 사장을 뽑아도 MBC는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을 하면 사장이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 3법 내에 공영방송 사장 구조로 뽑은 사장에 대해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임기를 보장하도록 법을 제가 개정을 한 겁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방송통신위원회 왜 유지합니까? 2008년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방송 장악용도로 만든 거 아닙니까? 언론장악백서 첫 번째 내용에 정치권력의 공영미디어 장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를 장악하기 위한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이 웃겨요. 2010 MBC 정상화 전략 보고서입니다. 정상화 전략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임원들로 임원들을 교체하고, 부정적인 정부의 부정적인 기사를 쓰거나 취재를 한 PD와 기자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이를 시행하는 게 이진숙입니다. 이진숙은 이 내용에도 잘 나오겠지만 트로이카시라고 하는 MBC 사찰 프로그램들을 직원들 PC에 심는 것을 방조했고,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냈던 언론 보도본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보험금을 노렸다는 식의 기사가 나갈 때 그 관련된 보도를 냈던 보도본부장이기도 했습니다. 최필립이라고 하는 정수장학회, 즉 MBC의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는 박정희, 유경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 이곳의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대화가 최필립의 꺼지지 않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흘러나갔어요. MBC를 민영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즉 이진숙은 MBC의 민영화를 모의했던 사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장 정점에 있는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을 보내서 2인 체제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 권이사장을 따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2인 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임기가 남아있는 한상혁을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한상혁 위원장을 잘라내고 최민희 현재 과방위원장, 당시 저희 민주당의 몫으로, 국회 몫으로 추천을 했지만 법제처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확인해 주지 않은 채 7개월을 끌었습니다. 7개월을 끌고 당신들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추천했으니까 안 된다? 법제처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석을 했나요? 그냥 정부가 임명을 하기 싫어서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하시겠습니까? 임명을 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최영두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임받은 권력? 그 위임받은 권력대로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바꾼다. 아,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수대로 해야죠. 현재 EBS, MBC 6대3 구조,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6을 가져가면 됩니다. 7대4 구조의 KBS, 과반 의석인 저희 민주당이 7을 가져가면 됩니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독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학습 겸 과연 언론장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면서 제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장악의 의미를 이렇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좁은 의미론 낙하산 사장 투하를 통해서 언론사의 경영, 편성 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BBC 트러스트 제도는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경영과 관리 감독을 두 개로 나눠놓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됐죠.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상 고민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트러스트 제도는 성공하는 듯했지만 결국 보수정당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대로
이 권한들을 다 합해놨습니다. 자,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공영 미디어 장악이 바로 본질이 이 경영 편성 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를 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국민의 알 권리인 알 권리, 표현의 자유란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서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주도하고 실제 이루어냈던 언론 장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문체부의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 분석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KBS, MBC, 연합뉴스, YTN 이 공영 미디어들에 대해서 인적 장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인적 장악은 사장 교체, 간부 교체, 관료주의적 상명 하달식 통제의 부활, 비판 프로그램, 비판적인 언론인 축출, 정권 홍보 프로그램 신설, 친정부적 여론몰이나 종북 위기 조장, 이런 조작적 프로그래밍을 일상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과 더불어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발현, 확장된 인터넷 공론장의 탄압, 축소 보도를 추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언론 지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보수 기득권층의 구조적 우위를 확대하고 고착시키는 인위적인 방송 구조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방송관료법 개혁을 강행했고 조선, 중앙, 동아, 매경 기존 여론시장의 강자들에게 종편 TV를 경영하게 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언론 장악이 완성된 겁니다. 2008년. 공영방송에게 들이대고 있는 잣대를 종편에게 조금만 돌려서 들이대보면 과연 종편이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내놓았던 기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 기사거리가 되겠습니까? 디올백이 파우치로 변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그쪽으로 솟아있는 종점 변경된 고속도로 문제 단 한 번이라도 다뤘습니까? 그렇게 의혹이 많은데 장관이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긴급 현안질의 국감장에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언론은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MBC가 순치가 안 되니까 답답하겠죠. 방법은 딱 하나죠. 박문진 이사교체, 사장교체, 민영화. 이게 숨기고 있는 본회입니다. 구성원들을 해고하고 해직하고 정직시키고 감봉하고 이미 많이 해봐서 잘할 겁니다. 자주 하시는 말 있잖아요. 해봐서 한다고. 해봤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위에 올라가서 언론노조 위원장, MBC 노동조합 위원장이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들의 손에 해고당하고 보복당하고 감봉당하고 삶을 뺏기고 직업을 뺏기고 직장을 뺏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김재철, 이진숙을 보면 김장겸을 보면 화가 나고 소리를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거기서 소리쳤습니다. 이진숙, 김재철. 지금도 두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눈앞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36에 시작했던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는 파업을 언론 정상화, MBC 정상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나이가 46이 됐습니다. 아나운서를 해보고자 들어갔던 MBC에서 10년의 젊은 시절이 날아갔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수두룩한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동료가 죽고 누군가는 아들이 죽고
누군가는 선배가 죽고 누군가는 후배가 죽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순간인데 저항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고치자고 방송사업법을 발의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준수 같은 사람을 앉히겠다. 김홍일을 앉혔다. 이동관을 앉혔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시 장악을 해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왜 청와대는 옮겼을까? 왜 그곳엔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들릴까? 공사를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증축을 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년간 예타가 진행된 곳이 용역사가 단 하루가 가지고 종점을 변경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는데 영상이 남아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KBS는 파우치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약해서 받았다고 하고 술은 받았다는데 어디에 폐기했는지 알 수도 없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MBC를 비롯해 입을 닫게 하고 싶겠죠. 이게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죠. 그가 했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MBC를 장악했는지가 보입니다. 이 보고서 내에는 인사 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출연자를 통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KBS YTN 가니까 이 극우 성향을 띈 유튜버들께서 MC로 들어와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KBS 경영진 또는 간부들이 편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출연진 또는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선대인과 황교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을 정지당했다. 황교익은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녹화까지 했지만 2017년 1월 16일 방송 출연 정지 통보를 받았다. 문재인 지지 포럼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KBS는 사실상의 대선 전국에 돌입한 현 시점에 민감성을 감안해서 출연을 잠정 연기해 줄 것을 권유했다고 해명을 했다. 하지만 당시는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대선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나 선거 보도 세부 준칙 등을 적용할 수 없는 시기였다. 편성권 침해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1년 MBC 피드수첩 불방 사례입니다. MB 무릎기도 파문, 후쿠시마 원전과 국내 원전, 한진 중공업 사태, 미군 고엽제 파문, 4대강 공사 현장, 잇따른 사망 사고 등, 남북 경협 중단 1년 점검, 대통령 국가 조창기도회에서 무릎기도 파문, 한상대 검찰총장 의혹 점검, 복수노조 시대 삼성노조 간부 해고 파문, KBS 개그 콘서트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개그는 몇 번 나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풍자로 인기를 누리던 프로그램은 MBC 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2013년 진행자 최양락과 배칠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통해서 MB님과 함께하는 대충 노래교실이란 풍자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이 코너에서 2013년 4월 1일 비리로 인해 퇴진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습니다. MBC는 5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전 MBC 사장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을 전달해 방송 강령과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당시 연출을 맡았던 안혜란 PD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결정했고 안 PD 재심 청구에도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안 PD 징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선 안 PD 승소,
2심은 사측의 항고기각. 대법원이 2015년 5월 11일 2심 결과를 확정해서 징계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숱합니다. 인사보복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파면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 10일 MBC 사측은 7명, 임채유, 이근행, 한학수, 허태정, 이정식 PD, 김수진, 김민욱 기자 이분들을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로 발령을 냈습니다. 다섯 명은 이미 부당정보로 현업에서 배제가 돼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고요. 이근행 PD는 제가 노조를 할 때 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선임에 반발해서 파업을 이끌다가 해고됐죠. MBC 경영진이 2012년 12월 24일 이 부당 해고를 했던 이근행, 정대균 2인을 해직 무효 방식이 아닌 특별 채용 형식으로 복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이 둘은 노조 전임자로 일할 것을 전제로 특별 채용을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현업에선 배제를 당했습니다. 한학수 PD, 2012년 파업 직후에 부당정보 대기발령, 신천교육대, 저희가 신천동에 위치한 MBC 아카데미에 보내서 빵 만드는 거, 뭐 레크레이션 이런 거를 교육시킨다고 보내놔가지고 신천교육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보내서 2014년 신사업개발센터에 가서 현업에 이미 배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스케이트장 관리를 했다라거나 저같이 광고 영업을 하러 돌아다닌다거나 이게 사실 사람을 자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모욕을 주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하고 그래서 나가게 되면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MBC에서는 223명이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현장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읽어드릴 거는 이 장의 2부입니다. 언론 장악 일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또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언론계 성향조사 문건을 2008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08년 1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언론사 간부들과 산하기관 단체장, 언론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광고주나 산하 단체장에 대해서 광범위한 성향조사를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스승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 초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KBS 장악은 다음과 같은 과정 등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2008년 1월 4일 한나라당의 강성만 부대변인이 심재철 원내수석 부대표 등 KBS 정현주 사장 신년사를 두고 원색적 비난을 하고 사퇴를 종용합니다.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도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은 정권이 교체됐으니 재신임을 받거나 사퇴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속적인 압박을 합니다. 2008년 4월에 KBS 노조 수신료 인상 실패, 적자 누적 이거를 이유로 정현주 사장 사퇴를 주장합니다. 이거 요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식이 똑같아요.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2008년 5월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김근수 KBS 이사장에게 정현주 사장 사퇴를 압박합니다. KBS 전 간부를 내세워서 KBS와 국세청 간의 법인세 소송에서 자의적인 소송 취하로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검찰은 정현주 사장을 긴급 체포하고 서울중앙지법 배임 혐의 무죄 판결을 얻어냅니다. 대법원은 2012년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 졌습니다.
감사원도 여기에 동원이 됩니다. 정윤주 사장을 해임하고 KBS를 장악하기 위해 보수단체를 앞세운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8년 5월에 보수단체 뉴라이트 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KBS MBC 정상화운동본부 이런 곳들이 KBS 적자 누적을 방만 경영, 인사특채, 광우병 문제, 편파 방송을 주장하면서 KBS의 특별감사를 청구하고요. 감사원은 KBS의 특별감사 청구를 수용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김금수 KBS 이사장, 정현주 사장 사퇴를 압박하고 김금수 KBS 이사장 사의를 표명합니다. 이게 2010년에는 MBC에서 똑같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KBS 사장, MBC 사장을 일단 빨리 쫓아내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 어딘가 가서 조인트 까이고 왔다, 똑바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MBC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대주주, 2008년까지만 해도 MBC 구성원들은 이 방문진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방문진은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KBS2를 KBS 가져갈 때 여기에 재원을 가지고 방문진을 만들었는데 MBC 자체가 워낙 높은 수익을 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잘 돌아갔는데 방문진이 특별히 나설 이유도 없었겠지만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가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지 사장을 자르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방문진법은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사장을 자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장을 왜 자르려고 하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르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너희는 주식회사니까 우리 주주들이 의결을 하면 자를 수 있어 라는 걸로 압박을 해봤죠. 2008년, 2010년은 MBC 장악을 하기 위한 꼼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독일 제대부 방식하고 이 그 BBC 이야기를 아까 한참 이야기에 녹여서 많이 하시고 이 MBC 구성원들이 제3노조에 관련돼 있던 분들에 대한 뭐 부당행위를 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기가 개인적인 일들이 좀 들어있으니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앞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이제 들으신 분들 중에는 좀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방송 3법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정확하게는 다양성을 확보해서 정치 후견주의를 없앤다, 즉 정치인들이 100% 추천을 해서 이사를 구성하라는 것을 없애고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 거버넌스 구조, 독일의 제도를 저희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다원주의 거버넌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사 내부의 방송위원회 자체를 직접 설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벗어나게 되고 또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국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혹시 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장 추천 위원회 구성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 성별, 나이별을 감안해 100명의 사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복수의 사장을 추천하게 되면 21명의 확장된 이사회에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서 사장을 뽑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 중에 단 5명만이 국회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시는 방송에서 일하는 인력들, 기자협회, 기술인협회, 방송협회,
이분들이 100% 노조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민주노총과 관련이 있습니까? 일반 현업에 있는 분들이 기자협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일반 현업에 있는 방송인들이 방송협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일반 현업에 있는 기술인들이 기술협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노조가 이사를 장악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은 좀 적어도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계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선정된 미디어 학회입니다. 여기가 정치 편향적입니까? 방송 인력들이 공중파에 있는 방송 인력들이 정치 편향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방송법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의지가 없었다, 너희가 법안을 내지 않았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법안은 21대 제출이 됐고요.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 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열지 않고 전화 받지 않고 도망다녔던 거 아닙니까? 이 독일의 제대표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공영방송위원회 설치가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에서 벗어나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정체성을 세우는 시작이었으며 국가의 개입은 직접적인 형태에서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전환이 되었다. 또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의 규범적 차원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싫어하시는 시민사회가 독일에서도 중심을 이뤄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과 전문성의 규범적 차원에서 개선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제대포 방식의 다원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란한 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자꾸 흐리시는 발언들을 하시는데 방송위원회 구성을 한번 봅시다. 방송위원회 경영위원회 독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송사장 선출권 그리고 프로그램 불만처리 업무 이것을 방송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이게 제대부의 최고 감독기구입니다. 여기에는 노조연맹, 공공서비스 노조 각 1인, 독일 공무원연맹 1인, 연방신문 발행인협회 2인, 독일 기자협회 1인, 공공서비스 노조 산하 언론 노조 분과 1인, 환경보호단체 자연보호연맹 각 1인, 그 밖에 16인도 교육, 학술, 예술, 문화, 영화, 산업, 프리랜서, 하다못해 어린이 보호, 청소년 분야까지 방송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경영위원회는 방송사장의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표 5인, 연방정부 대표 1인, 방송위원회 선출 위원 8인 이렇게 14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진 구성을 21명, 사장 추천위원회를 100명 이렇게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다른 방송 관련된 단체들이 있으면 수를 더 확대를 하면 되죠. 왜 그런 논의는 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반대만 거듭하고 논의를 하자고 하면 도망갑니까? 이제는 한 명도 앉아 계시지 않나요? 한 분 계신가요? 네. 아, 두 분 계시는군요. 국민에게 위임된 권력으로 분배를 하자.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국회도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6대 3 구조, 야, 도저히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위임받은 대로 의석수대로 분할을 하면 됩니다. 이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논의 자체에 적극적으로 들어서지 않고 의석수대로 하자고 하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또. 공영방송, 네. 정직하셔서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는 지금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이미 36년을 넘었어요.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통합방송법을 만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IPTV가 나옵니다. 요즘 직수율이라고 해서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IPTV가 나오면서 이걸 과연 그러면 어떻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통합방송법 얘기를 2009년에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IPTV법이 별도로 생겼어요. OTT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자체를 전면 개정하는 통합방송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통합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일체 지금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면 개정도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망다니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의 2차관실, 문체부에 있는 신문기능들은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런 논의, 이런 노력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들어서는 저희가 논의하자고 들어가니까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논의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두게 되면 우린 이미 2008년부터 한번 겪어봤던 일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서 MBC를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고 국정원이 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여기에 부역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했고 그 이행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잃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삶을 잃었는지 저희는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KBS 장악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첫 관문이 KBS 인적 장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이어서 MBC가 2010년 2월 8일 엄경 사장이 자진 사퇴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MBC를 불공정한 친정부 홍보기관으로 이끌었다라고 해서 엄경 사장을 회유하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엄경과 지금의 엄경은 다른 사람일 겁니다. 검찰이 MBC의 비판 프로그램 제작 실무자를 체포했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은 증언에 따르면은 2시간 동안 심의를 할 때 1시간 반은 MBC를 심의하고 나머지 30분을 다른 방송사를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가 벌점으로 쌓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각사들을 재승인 관련돼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박문진 이사 교체를 하고 나면요 사장 교체를 할 시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사안들을 가지고 압박을 해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소송이 걸리고 있죠. 그래서 엄경 사장은 피수첩에 대한 청와대 고발과 검찰 수사 등 MBC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 야기한 비판 여론과 MBC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정부 사이에서 오랫동안 동요를 하다가 2010년 2월
자신이 추진한 뉴 MBC 플랜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이것을 스스로 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방문진은 다수 이사가 정부 여당 측 추천 인사로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방문진은 2010년 2월 16일 그 이후로 김재철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MBC의 흑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낙하산 사장으로 불릴 만한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MBC 노조도 김재철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송문화진흥의 김우룡 이사장이 2010년 3월 17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3월 8일 19개 지역 MBC와 자회사 인천시 자회사를 인선할 때 김재철 사장이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도 맞고 깨진 뒤 MBC 내 좌파 80%를 척결했고 김재철 사장 선임의 첫 번째 기준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라면서 권력기관의 인선 개입을 직접 시사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부적격 인사를 간부로 전진 배치시키고 인사 전횡을 단행하고 노골적으로 친여 불공적 보도를 강행을 했습니다. 노조는 노사협약에 의거해서 함께 구성을 했던 공정방송협의회, 이게 MBC에서 그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노사가 함께 구성을 한 공정방송협의회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곡 편파 보도에 항의를 했고 또 노사협약의 기초에 인사전횡의 중단, 특히 이 정치 편향 보도로 무리를 일으킨 황희만 보도본부장의 부사장 승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그 요구들을 수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당장 위기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은 기존 노사협약에 기초한 공정방송협의회와 노사협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보도와 인사 양면의 전행을 계속했습니다. 노조는 그대로 해서 MBC 독립성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깨닫고 4월 5일 김재철 사장 즉각 퇴진, 정권의 MBC 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방문진의 근본적 제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39일간 장기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에 MBC에서 벌어진 일들은 KBS, YTN, 연합뉴스에서 벌어졌던 일과 본질적으로 매우 동일했습니다. 친정부 편파 방송을 함께 도모할 간부 인사 단행, 노조원 등 비판적인 사내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과 징계,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 축소,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편성과 시행. 2010년 파업 실패 이후에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 말할 수 없는 빈사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드라마 오락을 앞세워서 방송을 하게 되고 얄팍하고 선정적인 정치 편파, 왜곡 보도 등을 일삼는 기형적인 방송사로 변하게 됐습니다. YTN 노조에 대한 탄압과 장악도 똑같습니다. 구본홍 씨를 새 대표이사로 추천했던 2008년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이 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적 낙하산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인물을 YTN 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YTN 노조가 강하게 반대를 했고 용역들을 동원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40초 만에 구본홍 내정자를 사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원충현 메모, BH 하명으로 표기된 당시 불법 사찰 문건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YTN은 총리실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고 또 임원직 교체는 그 문건의 내용과 조응해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10월 6일에 노조 지부장 6명에 대한 해고가 있었고 돌발 영상 팀장 6명을 정직에 처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고 YTN 총파업 하루 전인 3월 22일 노종면 위원장 등 YTN 해직 언론인 6명, 그중 4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노조의 거센 저항 때문에 YTN이 완벽하게 장악이 안 됐다 판단이 되니까 8월 3일
구본홍에서 배석규 전무가 사장 직무 대행으로 바뀝니다. 2009년 9월엔 총리실 민간 사찰팀이 YTN 내부 동향 문건에 배 직무 대행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직무 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식 사장 임명에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라고 썼습니다. 그 문건의 기록대로 이 사람은 10월 9일에 직무대행을 떼고 사장이 됐습니다. 배석규 사장이 취임 직후에 노조로부터 92.8%의 찬성으로 불신임당했지만 사원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YTN 논조의 친정부 편향과 노조 탄압을 끝까지 강행을 했고 이후에는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 조합안에 대한 부당한 지국 발령, 해직사태 장기 방치, 박원 시장 등 YTN판 블랙리스트 논란, 돌발 영상 무력화, 공금 횡령 의혹 등 파문이 계속해서 일었습니다. 2012년 170일 파업이 있었던 때입니다. MBC, KBS, YTN, 연합뉴스 이렇게 4개 공영미디어 노조하고 국민일보 노조 5개 언론사가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동시다발 장기 연대 파업을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4개 공영미디어 노조가 파업에서 내건 요건이 불공정 방송을 주도하는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방송 쟁취. 당시 2012년 5개 언론사 총파업 일수는 596일. 여기에 각 지역 MBC 노조의 파업 180일을 더하면 전체 724일을 파업을 했습니다. SBS 그리고 부산일보를 더해서 이 언론장악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부당징계를 당한 언론인 수는 해고 21명 포함해서 총 452명에 달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이 방송사법, 즉 방송3법을 재발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찹찹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동감부터 김홍일까지 이어지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3주간 치열하게 전문가들 포함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KBS 현재 보도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좀 찹찹한 기분이 들어서 몇 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쉽진 않네요. 자, 오늘 최고위 후보자들 토론회랑 다 마치고 대기를 하다가 필리버스터로 올라왔는데 사실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기도 하고 남아계신 의원님들도 굉장히 지쳐있는 시간대인데 또 이 내용이 재미도 있는 내용도 아니고 예전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니까 쫓겨나고 징계받고 또 쫓겨나고 또 징계받고 뭐 이랬던 역사의 반복이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편파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편파보도 이게 사실 데스킹 기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선에 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과 관련이 없이 데스크에만 올라가면 기사감들이 기사가 안 되고 제목이 바뀌고 때로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장치로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권력과 언론이 유착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편파보도한 거를 KBS 중심으로만 좀 찾아봤습니다.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그때 영상이 문제가 됐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디올백이 갑자기 파우치로 둔갑을 합니다. 작은 파우치.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24년 2월 7일 수요일에 KBS에서 보도한 겁니다. 산유국의 꿈이라는 열곡지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KBS 뉴스9에서 첫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대통령 직접 브리핑했죠.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시추 성공률 20%. 2035년 상업 생산 기대. 남은 단계는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경제적 효과는 석유 매장 가능성 영일만을 가다. 그동안 탐사 과정은 석유가스 매장 포항 앞바다 지질학적 특성은 이번엔 성공할까? 대한민국 유전 개발 도전 반세기. 7광구 개발은 왜 지연? 내년 6월 이후 협정 종료될 수도. 성공 가능성은 왜 오늘 발표했나? 산업부 장관에게 듣는다. 제가 주식하는 사람이면요, 제가 한국거래소 출신입니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풍문과 공시인데, 제가 만일 진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대통령의 담화를 듣는 순간에 베팅을 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야,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 석유 나오는 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우리 큰 기업들은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해외에 유전 시추하는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왜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넋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국내에 석유가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매장돼 있다는 걸. MBC 뉴스데스크는 같은 때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SBS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관련된 뉴스들을 싣습니다. 자, TV조선도 행정 시스템 마비를 톱으로 올렸을 때 KBS는 APEC에서 한일, 한미일 정상회동, 한중회담도 열릴까? 이런 기사를 내고 있었습니다. 고발 사주 리포트도 KBS 메인 뉴스 때는 대통령 부부 김장 행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메인 뉴스예요. 대통령 부부 김장 행사. 윤 대통령 부부 김장 행사 참여, 따뜻한 사회 되기를. MBC가 차상병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을 때 KBS는 푸틴과 김정은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MBC가 뉴스데스크 톱뉴스에 여덟 꼭지를 할애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집중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을 때, KBS는 뉴스9에 톱뉴스부터 북러 협력, 대북 이슈 이 여섯 꼭지를 할애해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내용은 일곱 번째에 가서야 리포트로만 다룹니다. 간략하게.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고 있었던 2024년 5월 30일 보도입니다. MBC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리포트로 모두 오물풍선에 대해서 KBS는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리포트 가서는 북한 이슈를 다룹니다. 최상병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보도에 당시 KBS는 북한의 오물풍선 대거 날려
전국 260곳 발견.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송 불발시켰죠. 시사기획 창 이걸 보고 있으면은 딱 2008년, 2010년이 떠오릅니다.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 윤비어천과 논란의 내부에서 슬프다는 비판까지 받았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KBS를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사장을 교체하면 회사의 기조가 바뀌고 기조가 바뀌면 기사가 바뀝니다. 고발 사주 최혜병 특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종점 변경 고속도로 보통 과일을 사면은 상한 부분도 있죠.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썩으면 과일 자체가 완전히 썩어서 물러지면 이거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도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은 상에서 일부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정도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정부가 공정한 방송,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부가 원하고 있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방송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님 말씀처럼 틀기만 하면 나오는 공중파에서 디올백, 고속도로 종점 변경, 최혜병 특검 수사 의혹, 윤정부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유튜브는 정기통신법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죠. 방송사는 또 통제가 돼요. 또 공중파에서 나오면은 일부의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에 입을 다 틀어막아야 되는데 MBC가 아직까지 틀어막아지질 않습니다. 방송사, 공중파, MBC 장악할 힘이 없으시다고요? 국회는 힘이 있습니까? 법안 발의하는 대로 다 거부권 행사하는데 불편한 방송사 입을 막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입니다. 그 언론 정책은 이명박 정권 때 그 일을 했던 언론 기술자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역사에서, 기록에서 언론 장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 장악을 했던 사람들을 고스란히 갖다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이동관을 들여놨을 때 아,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구나. 언론 장악 기술자 최정점에 서 있던 이동관을 데려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남은 수순들은 KBS 사장을 자르고 박문진 이사를 자르고 MBC 사장 교체하고 궁극적으로는 KBS는 수신료 가지고 압박하면서 말 듣게 만들고 MBC는 민영화 시켜가지고 말 듣게 만들고 이렇게 갈 것이다. 이진숙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MBC 기자협회에서 최초로 제명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자 시절에 잘했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점에 서 있는 상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봐야죠. 세월호 그 참사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던 부모들에게, 유족들에게 1인당 보험금이 얼마다 이런 기사를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또 계산을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요. 팽목항 가보신 분들, 그 현장 멀리서 배가 가라앉는 장면, 부모들이 오열하는 장면들 보신 분들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보도를 냈던 장본인이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고 공영방송의 공정방송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김재철 씨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제 날짜 개념이 없어서 청문회 증인으로 온다고 모자를 눌렀었고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누가 경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MBC 동기이자 지금 MBC 언론노조 집행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찬 기자였는데 정말 뭘 보듯이 경기하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김재철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젊어서 인생의 10년을 떠돌아다녔는데 저 인간이 무슨 증언을 하겠다고 여기를 나타났나 싶어가지고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저희한테 빈정거리고 조롱거리듯한 말투로 거기 나와 있는 자기에게 핍박받았던 후배들한테 빈정거리는 말투로 조롱을 하고 들어갔어요. 후배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던 사람들, MBC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시 권력에 빌붙어서 뭐 한 자리 해먹고자 저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준숙 씨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던 사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놔도 그 검증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진숙 씨는 앉히기도 전에 그 부적격성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정치인 아닙니까?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그가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모아놓으면 욕에 가깝습니다. 참사에서 피해를 입은 유족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저희가 이런 이진숙을 청문회를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이틀을 내내 앉아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답변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자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럴 때 과방이 있지 못한 게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한번 직접 얼굴 마주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하고 싶답니다. 탄핵을 해도 버틸 거예요. 훈장 달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정치하겠다고 또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국민에 가서 공천 달라고 하면 공천 주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가도 피해를 입힐 사람입니다. 제가 MBC 직원들 남자 중에 가장 먼저 육아휴직이란 걸 썼는데 한 2년 정도 파업하고 공영방송 한번 지켜보겠다는 열정 하나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가정을 잘 챙길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 유선염 걸려서 젖물리고 있는 아내,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자는 아이들,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싸웠던 게 당시 공영방송을 지키려고 했던 구성원들의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선배들이니까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더니 2010년에 있었던 국정원 보고서를 보고 야, 이거를 진짜 후배들에게 실행을 했단 말이지. PC에다가 트로이카시라고 하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찰을 하고 너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부서에 보내고 결국 모아가지고 교육대 같은 데 보내서 하루 종일 먼산 바라보게 만들고 나중에 회사 퇴사하면은 먹고 살 길 그래도 터주겠다고 빵 만드는 기술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MBC에서 벌어질 일들은 박문진 개편 이후에 먼저 현재 사장을 압박하고 조직 개편을 강요를 할 겁니다. 신기하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무슨 책 보고 하시는 건지 고스란히 하고 계세요. 여기에도 3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직 개편은 내부를 통제하고 제작과 편성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편을 빌미로 이거 보니까 개편 시기에 조직 개편을 하겠네요. 개편을 빌미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판적인 팀을 해체 또는 약화시킬 수 있다. 통제가 어려운 구성원들을 제작에서 배제시키거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MBC는 2014년 10월 교양 제작국을 해체했다. 이는 2012년 파업 후 이어진 조직 개편을 통한 내부 통제의 한 방편이었다. MBC는 파업 투쟁이 있던 2012년 PD수첩, 난극의 눈물 등을 제작하던 시사 교양국을 분리해 시사 제작국과 교양 제작국을 만들었다. 시사 PD와 기자들을 시사 제작국으로 배치했다. 기자와 같은 업무에 투입된 PD들은 업무 방식이 서로 달라서 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사회 비판적 목소리가 약화됐다. 시사 교양국 소속 PD들이 두 개의 국으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분리되어서 위계적 통제에 대한 내부적 견제력 역시 현저히 약화되어 갔다. 교양 제작국마저 폐지되면서 비판적 PD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경영진들의 조직 장악은 더욱 쉬워졌다. 비판적 프로그램들은 폐지되거나 비판적 성향이 무뎌졌다. 특히 민감한 정치 현안은 아예 외면하거나 아니면 권력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면 기미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표적인 시사 탐사 프로그램인 PD수첩도 신뢰가 떨어졌다. KBS 조직 개편도 시사 탐사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이 됐다. 2010년 KBS는 저널리즘 기능을 통합하겠다면서 추정 60분을 보도본부로 옮겼다. PD들이 제작하는 탐사 고발 시사 프로그램을 기자들이 소속된 보도본부로 이관한 것이다. 사회 고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권력이 불편해할 만한 아이템은 애초 기획 단계에 통제되기 일쑤였다. 제작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TV 제작본부로의 이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TV 제작본부는 PD들 중심이고
보도본부는 기자들 중심이다. 정치 권력에게 KBS, MBC의 대표적 탐사 보도 프로그램은 불편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비판의 칼날은 정권을 향할 수 있으므로 무력화시키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PD들은 기자들에 비해 업무의 자율성이 높다. 제작 아이템과 방향에 대해 위계적 통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조직적 통제와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 애초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만들어 간 것이다. 종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야가 항상 이 방송 문제로 다툴 때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종편입니다. 종편 출범 이후에 운동장이 한 9대 1쯤으로 기운 것 같아요. 편파 방송을 죽어라고 해도 방송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정부 때 TV조선 이런 데들 심의 내용들 국감에서 가끔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 그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MBN은 자본금 자체에 문제가 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폐고까지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나마 방송사 함부로 없앨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조건부 승인을 해놨어요. 조건부 승인을 하니까 이게 마치 그때 있었던 잘못들이 다 사라진 것 마냥 이제는 어디에서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종편을 대면요, 방송 심의가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종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 종편이 태어났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2008년 12월 여당인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해 언론중재법, IPTV법, 전파법,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들 중 전파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 곳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들을 담은 것으로 비교적 논란은 적었다. 하지만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겸영 금지를 조항, 이 조항 일간 신문하고 뉴스통신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과 아마 보도 전문 채널 교차 소유 금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겸영 금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구나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소유 제한과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및 외국 자본의 종편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한 겸영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미디어 진영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거 읽어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하셨군요, 이거를. 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이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조중동에 방송을 넘겨준 겁니다.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 뉴스를 방송할 수 있는 보도 전문 채널,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했던 두 가지입니다. 말 안 듣는 데들은 순치시키고 자기들의 스피커를 키우는 일. 종편은 누가 봐도 보수의 스피커입니다.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통이 2인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MBC를 잡아보고 MBC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민영화를 시키려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당시 발의했던 모두 7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 더구나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이 4개 법안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 평가를 받으며 미디어 악법, 언론 장악법으로 통칭됐다. 당시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나경원 의원 발의한 내용이 주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보면은 신문법의 주요 내용은 신문 방송 겸영의 허용, 신문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여론 독점,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등이 불거졌습니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지상파, 종편 보도 PP의 소유 허용, 신문통신의 지상파, 종편 PD PP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의 종편 보도 PP와 위성방송의 소유 허용, 대기업 신문 통신의 위성방송 소유 허용, 그러니까 재벌 보수 언론의 방송 진출로 권한 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인터넷 포털, 언론사.com, IPTV에 적용을 해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자라는 내용을 한나라당에서 제안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신설, 피해자의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조치, 통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한나라당에서 이미 다 한번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몇 분 안 계시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당시 박병석 의장께서 본회의에 계류를 시키면서 통과가 안 됐죠.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 많이 하셨는데 내용은 제대로 알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국민의 의원님들 중에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남아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저희는 이렇게 부릅니다. 전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과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혔는데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냥 단 한 줄, 단 한마디 사과라고 끝납니다. 당신들 그렇게 가짜뉴스를 이야기했으면, 가짜뉴스로 판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라. 똑같은 보도량과 똑같은 위치에 보도를 해라. 이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이 온라인상에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청구권을 행사하자. 지금도 노면 치면 논두렁시계가 떠돌아다닙니다.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으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하는 청구권을 행사하자. 세 번째는 말씀드리지만 언론사의 자유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언론 자유가 보장된 것이지, 헌법 21조 1항에 담고 있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국민의 언론의 자유이고, 이것을 언론 자유라고 포장을 하면서 언론사들이 본인들의 자유가 훼손된다라고 해가지고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조 4항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인의 피해를 입히면 배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증액배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조항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얘기를 언뜻 제가 들어서 곡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처음 이 논의를 했던 17대 국회에는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들이 법상에 존재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너무 이르다, 좀 더 무르익었을 때 이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징벌적 손배가 담겨있는 게 법률이 한 20개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이 피해 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을 하면요, 몇 년 싸워서 이겨봐야 300, 500 이렇게 나온답니다. 변호사비 될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까? 법원도 억울함을 알면서 증액배상을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까 증액배상을 못한답니다. 실제 판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근거조항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입증 책임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후속적인 조치 아닙니까? 가짜뉴스로 판명되면. 그래서 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우리 국회가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사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휘두르는 그 칼에 쓰러지는 국민들이 어떻게든 피해를 보상받고 구제되고, 언론사들은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칼을 함부로 칼집에서 뽑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은 좀 피곤하긴 하네요, 많이. 제가 원래 필리버스터를 1번으로 신청을 했던 이유는 사실 한 7시 때, 한 8시 때 정도에 하게 되면 국민분들께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단 30분을 하더라도 뭐 어차피 국민의힘 측에서 뭐 몇 시간씩 하면서 시간을 끄실 테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국민분들에게 왜 언론 장악을 온몸으로 막아야 되고 지금 이들이 현란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2008년에 있었던 언론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실제 그 언론 장악에서 피해를 받으면서 10년간 버텼던 정말 증언자로서의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뒤에 하는 걸 아셨는지 앞에서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자정을 넘어서 들어오니 들어주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자료들을 좀 읽곤 합니다. 요즘 TV 보는 사람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TV 보지 않는다는 게 뭘 안 본다는 겁니까? 뉴스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대부분의 방송들은 재송신이나 IPTV나 또는 OTT를 통해서 보고 싶을 때 보기 때문에 실은 방송사의 경영 구조가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직수율 자체가 10%였던 2010년에 비해서 지금 직접 수신을 하는, 안테나를 꽂아서 직접 수신하는 거는 채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즉 직접 수신은 거의 하지 않는다. 예전에 2014년도 기준으로 방송사들이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데 4.8억 정도가 들었답니다. 이게 공중파 3사 기준이에요. 태양의 후예가 나왔던 2016년도인가요? 이게 사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7.6억까지 뛰었습니다. 지금은 회당 10억 가까이 돼요. 4.8억인 당시에도 방송사가 황금 시간대에 틀어서 광고를 완판해도 3.8억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다 PPL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워낙 나빠지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서 돈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겨우 한 번 방송합니다. 이 IP를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외 판매도 할 수가 없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뉴스인데, 이 뉴스의 힘이 그나마 남아있는 지상파의 힘입니다. 근데 이 뉴스를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TV를 안 본다는 게. 이 TV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법은 공영방송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을 만들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방송사가 자유롭게 방송을 준비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겁니까? 다만
우리 국민을 현격하게 해치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니 심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의 후견 제도 9명, 11명 뽑는 이사진들을 정치인들이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를 막자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보통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심위원회나 방문진이나 KBS 이사로 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본인들하고 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서 대변해 줄 사람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00%로 이사진들을 구성을 해놓으니까 그 이사진들이 가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사진들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적인 사장이 나오는 것이고 정치적인 사장이 나오니까 방송이 편향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여야나 모두가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 후견 제도를 좀 없애보자. 이 방향으로 가야지 정수를 조정해가지고 100% 또 똑같이 6대 3 할 거를 5대 4 하면 그게 바뀝니까? 도돌이 피하듯이 똑같이 하지 말자. 2024년을 살고 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해외 모델이 뭐냐. 지금 오늘 NHK도 얘기하시고 BBC도 얘기하고 계셨는데 BBC 제도는 폐지됐어요. 2017년에. 지금 현재 BBC 제도는 그 말씀하시는 좋은 BBC 제도가 아닙니다. NHK도 성공한 모델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에서 성공했다는 모델이 독일식 모델인데 이 독일식 모델 자체가 다원주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담는 거죠. 근데 다만 독일은 연방제이고 연방제에서 다원주의라는 거는 각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주에서 어떠한 다양성을 담아오느냐를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지배구조 개선법과 좀 다를 뿐입니다. 다원주의 거버넌스란 방향성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독일식 방송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어디 뭐 시민사회가 단체가 달리고 노조가 달리고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읽어드렸듯이 독일의 제데프 방식도 마찬가지 이 안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이 떨어지면 약간 이런 증상이 오나 봅니다. 약간 어지럽네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직은. 아, 뒤에 있네요. 다른 자료였습니다. 방송평의회라고 우리말로나 뭐 해석이 되나 보죠. 여기에 담고 있는 사회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노동계, 독일 노조연맹, 사무노조, 공무원노조, 전국농민연맹, 여성계, 여성노동자연대, 환경단체, 로빈후드, 환경연합, 자연보호협회, 환경보호시민연대, 순수미술협회, 음악평의회 이런 데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장하신 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원주의 거버넌스 구조를 한국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이게 지난 21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과정이에요. 다양한 계층에서 모여서 과연 여기에 어떤 다양성을 담아내야 되고 어떤 다양한 개체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선정을 한 학계, 방송학회, 미디어학회, 각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각각의 단체들, 방송, 기술, 기자, 이분들이 왜 도대체 민노총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민노총이 아니에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방송사에서, 방송사에 입사하면 다 민노총이 됩니까?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좌파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왜곡하지 마시고 여기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단체나 또는 다양성의 집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양성의 집단을 제한을 해야죠. 그리고 사장을 추천하는 사추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100명, 공모로 뽑는 겁니다. 요즘 네이버 좋아하는 얘기죠.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 만들면 되죠.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나이별, 연령별, 지역별. 다양하게 담으면 됩니다, 100명을. 이게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치인 100%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이사진들을 단 5명만 담아내서 희석을 시키고 그도 안 되니까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사장들 PT 받고 MBC가 지난번 그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박성재 사장 재임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이미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MBC가 50인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보니까 남들이 다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박성재 사장이 떨어지고 생각지 않았던 안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덜 정치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이걸 왜 거부하는 거죠? 아울러서 방송통신위원회 5인 구성도 이거를 반대를 할 논리가 굉장히 빈약해요.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아니 이명박 때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5명으로 다 구성을 맞춰서 그래도 생색이라도 좀 내려고 다 5명 갖춘 다음에 방망이라도 두드리는 신용이라도 했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문석 위원님, 그 의원님이 그 당시에 아마 방통위원으로 계셨을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겠죠. 하지만 방망이 두드려서 할 거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YTN 매각 당시에 2인 체제에서 어떻게 의결을 했습니까? 과장이 와서 줄줄줄줄 YTN 매각 사유에 대해서 읽고 그 매각 사유에 대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대통령 추천의 이상인 위원이 줄줄줄줄 읽고 그리고 나서 김홍일 위원장이 이견 없으니까 땅땅땅 방망이 쳐서 매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자산 그렇게 함부로 매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YTN 어떻게 됐어요? 극우 성향의 MC들이 들어오죠. 편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매각을 해서 KBS 순치시켜가지고 편파 방송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썼던 방식 수신료로 압박해서 사장을 잘라내고 사장을 통해 조직을 순치시키고 편파 방송 유도하고 정부 비판 못하게 하고 유리한 방송 내도록 하고 이게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장악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반박을 하실 때는 꼭 좀 저 언론 장악 백서를 한번 좀 읽고 나와서 반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하셨던 것들이 날짜 다 기록돼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고 여러 단체에서 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하나 들고 있는 거, 제법 두꺼운 문서입니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어떻게 왜곡 편파 보도가 일어났나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문서 두께가요, 총 56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보도, 2012년 대선 보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보도, 세월호 참사 보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보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 사건 보도, 성과연봉제 노동자 파업 보도, 사드 배치 보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기타 왜곡 보도 포함해서 앞에 안내하는 걸 빼고 총 560여 페이지로 왜곡 편파 보도 백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대강 종합계획 획정에 힘을 실어줬던 동아, 중앙 이 두 개의 보도들, 조중동은 대우나 포기는 MB의 결단이다 이렇게 추켜세웠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 대운하 백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아주 묘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6월 30일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결단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단. 야, 대통령이 대우나 추진하지 않으신데, 안아주신데, 이런 결단을 했어. 라고 보도를 냅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다가 이 대통령 대우나 임기 내 추진 안 할 것. 이라고 정했습니다. 대우나 의혹이 있었겠죠, 그러게. 근데 대우나 의혹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4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 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이 아닙니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방향을 확정을 했다. 그런데 16개 보 중 11개 보 위치와 비슷하고 대운하의 간문과 성격도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4대강이 이 대운하 계획을 교묘하게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조중동에서는 힘실어가지고 대운하를 대통령께서 안 하신대 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거를 결단이란 프레임으로 바꿔놓죠. 슬픈 보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대강 가지고 하려면 진짜 정신도 없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요즘 윤석열 정권을 보고 있으면은 딱 2014년 4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1년에 한 2-3년 과정을 다시 다른 형태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각종 의혹들이 밝혀지면 거짓말로 해명을 하고, 거짓을 파헤치면은 덮기 급급하고,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태원 참사도 그랬는데 최혜병 죽음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적어도 고속도로가 내려앉는 IC 쪽에 본인 형의 땅이 있다고 했을 때
최소한 논란이 되니까 백지화는 했습니다. 백지화는. 근데 제가 2022년 10월 국감 때 양평군에 있는 병산리 쪽에 이상하게 집값 상승을 노리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다. 라고 해서 제가 집원까지 찍어가면서 지도 띄워놓고 열심히 원희룡 장관, 전 장관한테 설명을 했더니 우리 상대 측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상당히 부산하더니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건 선산이다. 그리고 선산 관리를 위해서 일부 형질을 변경했다. 정말 선산이고 일부 형질을 선산 관리를 위해서 했습니까?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터지고 난 다음에 밝혀진 거는 그 위에 300m 위에서 진짜 선산이 발견됐잖아요. 그것도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그러면 대통령실의 그 거짓 해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실이 거짓말한 건데. 이후에는 그런 거짓 해명조차 없어요. 이게 2014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잘 감싸줬던 게 종편들인데 제가 그래서 언론 자학의 최대 치적은 이명박 정권에서 종편의 탄생이다. 종편들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과거 정부 탓이다.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런 보도들을 냅니다. TV조선과 채널A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이번 세월호 사건 대처에서 드러나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지적하기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질타는 빠진 채 10년도 더 된 전 정권의 책임을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의 출연자 진성호 씨는 유병헌 일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해진 해운에 면허를 넘긴 것이 1999년 김대중 정권이라면서 DJ 시절의 해수부 장관 이름 대고 다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목소리를 높여 주장을 했습니다. 또 91년 해수부에 면허를 받고 4년 동안 배를 확보 못했다는데도 면허 연장을 해줬다며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해수부 관료들이 민간단체에 가서 일을 해서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심해졌다라는 말을 받으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하자는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공기업 하나는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채널A 직원 직설 여기서도 주장이 좀 비슷하네요. 출연자로 나온 양욱 씨가 사고 후 대처 과정을 전부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지휘가 제대로 됐는지 그 구조로 개혁하고 잘못을 지적해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대처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전부터 아무것도 안 돼 있던 것이다. 2년, 3년 전부터 해경의 해난 구조 부분이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고가 딱 난 거다. 역시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시작된 문제고 오히려 현 정부에서 잘하려고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종편들 잘 만드셨어요. 정부는 비판해도 계속해서 정부를 감싸준 건 또 TV조선입니다. 대통령은 유족을 만나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으나 신혜식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간 모습을 보면서 아주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대통령으로서 정말 어려운 자리에 간 거고 유가족들의 항의 및 물론 격려도 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 자체만 해도 대통령이 상당히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의식을 얼마나 느끼고 있냐를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선정을
선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을 때 욕을 먹다가 마지막에 박수를 받았다. 대단한 정치인, 이게 바로 소통이다, 이렇게 치켜세웠다. 박 대통령이 2주가 넘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단 한 줄도, 여기는 방송이니까 한마디도 없었겠죠. TV조선 또 다른 프로그램 신통방통에선 박 대통령 사과가 없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책임을 다져야 하는 건 무리다,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수습을 독려하는 것, 이거는 사과 이상의 행동이다, 자식 죽어간 부모들 앞에서 사과 한마디 않고 가서 관계자들 너희들 왜 잘못했어? 라고 질책한 게 사과보다도 훨씬 훌륭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 이후에 5월이 됐어요. 5월 19일. 박근혜의 사과와 눈물의 진정성을 종편들이 앞다퉈서 부각을 합니다. 장악됐던 MBC는 박 대통령 담화를 부각하고 가족들의 반응은 무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담화가 있었고 그간 대통령에 대한 책임 회피, 비난을 염두에 둔 듯 박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등 기존의 태도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관피와 척결 같은 대책 발표 속에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 등이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아니라 청해진 해운과 선원들, 해경 등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머문 것, 이런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담화에 대한 지상파 3사의 보도 역시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대통령 띄우기, 정부 무비판,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도를 한번 수치를 보니까 담화문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한 게 KBS는 첫 번째 보도, 두 번째 보도, 여야 반응은 네 번째 보도를 했고요. 유가족 반응은 세 번째 보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장악됐다고 봤던 MBC는 담화문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한 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도에 연이어서 보도를 하고 유가족들의 반응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반응도 다섯 번째 보도 끝에 가서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는 박 대통령의 중동 방문, 개각 전망, 해경 해체, 이게 나머지 보도였습니다. SBS도 똑같습니다. 가관이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리고는 이 박 대통령, 당시 박 대통령의 눈물 장면은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렸다 이거죠. SBS가 영웅 호명 때 눈물, 4.16 안전의 날, 이게 네 번째 기사 제목인 것 같아요. 눈물을 제목으로 강조를 하고 영웅 호명 때 눈물, 4.16 안전의 날, 앵커멘트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담화문을 읽어 내려가던 박근혜 목소리가 후반부로 가면 떨리기 시작했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구하려다 생명을 바친 세월호의 의인 10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던 도중에 눈물을 또 흘렸다. 그리고 부각을 했습니다. MBC 윤지훈 기자라고, 눈물의 사과, 안전의 날 제안, 네 번째 보도입니다. 그리고 앵커는 박 대통령은 희생자의 이름을 거명하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거 예전 땡전 뉴스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KBS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 해경 해체. 담화 발언을 두 번 녹취 인용을 했고 그중 한 장면이 의인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TV조선 톱보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월호 영웅 눈물. 근데 이 보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보도 형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이게 언론장악은 일종의 기술과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은 그때 안 하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이 언론개혁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언론개혁은 총 4개의 과제를 띄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 온라인상도 역시 마찬가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뉴스스탠드라고 해서 포털에서 뉴스를 줄 세웁니다. 알고리즘이 사람 손을 안 타겠습니까? 뉴스를 줄 세우고 거기서 보도 경쟁을 일으켜요. 예전 국회에 출입하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국회 출입기자 수가 1,200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그 10배에 지나지 10배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속보 경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포털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 포털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는 거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사 보고 거기다가 댓글 달라는 게 포털의 공정화법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포털이 무슨 자격으로 뉴스를 선별하며 줄 세웁니까? 언론이 점점 포털에 종속화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그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과 방법이 아주 유사하게 다시 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MBC를 나오면서 제 후배들이 만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선배는 이제 방송 놓은 지 10년 지나고 다시 돌아가려니까 자신도 없고 너희들 방송 열심히 하고 난 나가서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도 적어도 지난 10년 같은 일은 안 생기겠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저는 진짜 일 잘했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좀 배가 좀 아프고 야 우리가 진짜 이걸 져서 너무 안타깝다. 우리도 저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그랬어요. 미디어를 좀 진흥을 하고 다시는 언론 장악과 같은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동관을 데려오는 모습을 딱 보고 진짜 치가 떨렸습니다. 당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동관, 이진숙, 김재철, 김장겸, 우리 또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이 작업을 현업을 하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 이상휘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어떤 책임도 어떤 사과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방송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켜서 이 정치 후견 제도를 반드시 덜어내야 됩니다. 왜 정치인들이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선임하는 데 개입하고 이사들을 집어넣고 그 숫자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해서 공영방송을 손안에 놓고 사장을 바꾸고 민영화를 한 해 만에
뉴스가 존내만 해. 이런 판단들을 해나갑니까?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종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저는 실무적으로는 2008년부터 봐왔습니다. 그 어떤 제안보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제안했지만. 제 법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분이 팩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방통위법 일부 개정안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거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2인 체제 만들 때 순서가 있었죠. 임기가 남아있는 한상혁을 내친다. 국회 측 야당이 제안하는 최민희를 임명하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없이 6, 7개월 그냥 들고 있었죠. 임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할 거예요. 방문진 이사도 마찬가지고 방통 이사도 마찬가지고 제안해라. 말은 쉽죠. 저는 임명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2인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빨리 8월 12일에 있는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고 8월 말에 있는 KBS 이사를 교체하고 그렇게 되면은 장악이 된 것 같겠지만 기분만 좋으실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방송을 장악해서 결국 그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전 설명을 드렸던 박근혜 씨,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그 눈물이 왜 악어의 눈물이냐면 총탄에 부모를 잃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총탄에 부모를 잃었을 때도 울지 않던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보수 측에서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세월호 참사가 슬퍼서 온 것이 아니라 눈물이 본인이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고 판단을 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별명이 얼음공주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또 종편에서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다 창의적이에요, 굉장히. 얼음공주의 눈물, 달기똥 눈물, 비루 진정성. 기가 막힙니다. 조중동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얼음공주의 눈물. 해경의 구조에 대해서 당시 세월호 때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일자들 좀 나열해서 보면은 4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MBC, KBS 메인 뉴스의 기사 제목들이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침몰 순간에도 학생 먼저 구조, KBS 뉴스9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학생 20명 살린 용감한 승객들, 침몰 순간에도 학생 먼저 구조.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초기가 4월 17일이고 18일 이어지는 그때 세월호 승객이었던 김홍경 씨 인터뷰가 KBS하고 MBC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분이 사고 당시 아이들 수십 명을 구한 인물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다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내용인데 당시 상황의 뉴스 가치로 봤을 때 어떤 뉴스 가치가 메인 뉴스 제일 첫 꼭지에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내용들은 뒤로 미루고 그 내용을 다뤘다라는 명분은 쌓고 싶고 그러다 보니 보여지는 뉴스 중에서 국민들이 혹할 내용들은 위로 올리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무서운 거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하시면서 다양한 예시들을 많이 드셨는데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론의 힘이기도 합니다. MBC 같은 경우에 이때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저도 팽목항을 가보긴 했지만 정말 창피했어요. 당시 MBC 기자들이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는 광장에서 팽목항에서 MBC 기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그 시절의 기사들이 쓰여진 제목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이런 MBC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런 기사 쓰는 MBC를. 그 시절의 기사들이 쓰여진 제목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이런 MBC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런 기사 쓰는 MBC를. 당시 이런 보도가 나갈 때 본부장이 이진숙입니다. 이런 세월호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당시 동아나 조선 문화일보가 앞다퉈서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을 텐데 이런 세월호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당시 동아나 조선 문화일보가 앞다퉈서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을 텐데 믿었던 대통령 지지율마저 무능으로 급락하다 보니 마음이 급했다. 진도 앞바다에서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이고 유가족들의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데 출구 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시기상조이고 예의에 맞지 않았다. 기껏 출구 전략을 내놓은 이유라는 것도 지역경제 우려. 문화일보는 사고 열흘째인 25일이 돼서 사설에 세월호 참사 경제 충격도 고심할 때다 라고 강조를 하더니 급기야 머리 기사에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이 멈췄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에서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이후에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사회 전반의 죄책감이 일종의 집단 우울증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사실상 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민간 소비가 급감하고 5월 나들이철에 관광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도 마비 상황에 빠지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특히 부지에다가
희생자 가족엔 미안하지만 애도 분위기 가라앉기를. 이게 언론사들이 지나고 나면 반성을 안 하니까 큰 문제예요. 애도 분위기가 가라앉기를. 이런 애도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했던 시도들도 여러 번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님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현상들이 경제를 좀먹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이다 라고 들면서 경제 살리기로 출구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치,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모든 비판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 선동으로 호도를 하고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동화, 문화, 세월호 참사의 무능으로 일관했던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반정부 투쟁, 정치 선동으로 몰고 왔다. 이 신문들은 어린 희생, 국가 재난을 불순한 세력의 선동 도구로 삼았다. 이것도 역시 지금 많이 듣는 내용 아닙니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도리어 또 다른 선동이라고 말할 만하다. 세월호 추모 인파들은 정부의 우왕좌왕했던 초기 대응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고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1자, 유족들 시위에 끼어든 한 외부 인사, 여러분처럼 조용한 건 처음, 안타깝다. 예서, 이게 제목입니다. 시위꾼들이 유족들 농성장에 나타나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다. 8.1밤 세월호 유가족들은 KBS 보도 행태와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으면서 KBS 측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청와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도 농성장에 합류해 소신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유족들도 문제 삼지 않은 일에 대해 조선일보만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날 조선일보 1면 팔면봉에 세월호 가족의 청와대 항의 방문에 정치 선동꾼들 또 찬조 출연, 평소엔 뭐하고 지내는지 정말 궁금,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동아일보도 누가 왜 세월호를 정치 선동에 악용하는가 라는 기사에서 사설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예고된 상황에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대통령 퇴진까지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세월호를 반정부 불쏘시개 삼는 사람들이란 사설에서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를 대통령 퇴진욕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힘든 것보다 옛날 기사를 읽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자꾸 기시감이 들어요, 요즘 상황과 빗대 보면. 이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게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언론의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일종의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상황들을 타개를 못하고 사실 아주 자주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 아주 자주 당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종편 탄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YTN 매각을 통한 YTN 장악, KBS 사장 교체를 통한 KBS 장악,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MBC 압박, 이런 것들이 너무도 잘 먹히고 특히 문체위 내에서는 조중동에 대해서 조선일보 21대 국회에서 지금 조선일보 신문지가 동남아시아에서는 과일 싸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 아닙니까? 폐기되고 지원금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 문제도 지금 다 묻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읽다 보면은 기시감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지금 주어하고 날짜만 바꾸면은 얼추 그냥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송사법을 필리버스터까지 걸어가면서 막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하려는 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국회의 법안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 게임 이론에서 보는 치킨 게임입니다. 서로 물러나지 않고 하고 있죠. 그리고는 저희를 압박합니다. 그렇게 달리지 말라고. 아니 이미 게임이 치킨 게임으로 시작이 됐는데 물러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협치를 하자고 했으면은 적어도 이 게임을 시작하면 안 돼요. 치킨 게임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게임을 시작하면 죽거나 겁을 먹고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게임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게임을 참여하지 않아야 협치가 되는 건데 본인들이 협치를 할 생각이 없이 게임에 참여를 해놓고 야당에게만 협치를 하지 않는다 라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게 이게 협치를 주장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입니까? 그래서 결국 치킨게임이 시작되면 겁을 먹는 쪽이 지게 돼 있습니다. 방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본인들이 막을 수 있는 언론 보도를 막을 수가 없게 되죠. 적어도 한 곳에서라도 튀어나오고 그것이 일종의 문제가 돼서 사안이 커지고 밝혀지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악착같이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사법에 담겨있는 법 중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되거나 또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면 진행하려던 것이 진행이 안 되겠죠. 진짜 방송사법 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방안을 좀 제시해보겠다, 시간을 달라면 저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통위법 통과시키시고요. 방송법 내에서 사장의 임기 보장, 이 두 가지만 먼저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MBC를 장악할 능력도 없어라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니에요? MBC 사장 임기 지켜주고 뭐 여러분께서 바꿔놓은 사장, KBS 사장도 임기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 5인 체제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2인 체제로 운영하는 편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논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해놓고 나서 전에 논의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그건 해외 사례 보니까 이렇더라,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더라 이런 논의를,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장이 순수하려면 일단 방통위법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필리버스터 걸 게 아니라 방송 나머지 3법 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에서 즉시 시행을 포함해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요 안은 별도로 통과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건 믿을 만하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 4법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방통위 2인 체제 고수를 해서 방문진과 MBC 사장을 빠르게 교체하겠다로 밖에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다시 반복되지만, 선출된 우리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국민들은 권력을 위임해 준 게 아닙니다.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죠. 저희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장만 그대로 놓고 보면
그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대로 한다면은 정말 간단하게 108석 비율 정도만 가져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야당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야당 6, 여당 3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분의 2 구조니까. 그 정도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시면은 이 반대 토론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근거가 떨어지는 거예요. 방통위법 일단 통과시켜서 근거를 명확히 하자. 공영방송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즉시 시행해가지고 아 우리가 사장 건드리지 않겠다는 걸 담보하겠다. 위임된 권한들로 그 비율에 맞게 아 그러면은 6대 3을 의석수대로 하자. 이런 제안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 주장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BBC만 가지고도 제가 한참을 얘기하시던데 밖에서 듣다가 야 저걸 저렇게 섞어 쓸 수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들었던 2007년의 BBC 제도하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제도를 폐지하고 일종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로 경영과 관리감독을 분리해놨던 것을 경영과 관리감독을 통합해놓은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영국 내 비판이 있는 그 제도를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그 제도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국 BBC 제도로 돌아가면은 지금에 있는 우리 제도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예전에 영국 BBC의 트러스트 제도로 가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막 두 가지를 섞었으면서 마치 옳은 길을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주장을 하시기 전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려면 명제부터 제대로 깔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어딘가 들으시고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5인 구성을 명문화합시다. 그리고 현재 2인 체제로 MBC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바꿉시다. 이 정도 들고 나오시면 그때는 전향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지금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밖에 지금 읽히지가 않아요. 방송사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계속 얘기하죠.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자, 없애자.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나가실 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위임되지 않은 권력들이 들어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뒷말 맞지도 않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말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는 제도를 MBC, KBS, EBS에 각각 적용하다 보니까 법은 하나인데 3법이 된 겁니다. 이 하나의 법인데 이 하나의 법을 우리가 도대체 왜 10년간 논의를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진 게 그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왜 그거를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까? 진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민간기구의 이름을 빌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서로 다 하는 빤한 거짓말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 보도들을 좀 읽어드리면서 환기를 시키는 거는 국민의힘 주장 뭐 한 번 이야기를 좀 길게 들었는데 뭐 같은 이야기를 한 5번 정도 반복을 하셔가지고
귀에 박힐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저질렀던 일을 좀 기억하시란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MBC, KBS, YTN의 부당 징계자 명단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물론 제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전체 보니까 6페이지 정도 걸쳐서 부당 징계 명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당 징계자들의 이 징계 사유들을 보면요, 가관입니다. 이게 그 방송사의 공중파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흑역사는 실제 2008년부터 설계가 돼 들어와서 2012년에 피크를 찍었어요. 근데 그 2012년 명단을 보면은 170일 파업 뒤에 해고, 강제휴직, 강제휴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직, 감봉, 부당 전보가 MBC에서 194명, KBS 95일 파업에서 11명, YTN이 연대 파업했다고 정직 4명, KBS 기자협회 공정방송 요구로 제작을 거부한 담당자들 정직과 감봉을 당했고요. MBC PD수첩 작가는 전원 해고당했습니다. 정재홍, 장영훈, 이화정, 이소영, 임효주, 이김보라 작가들은 다 해고당했습니다. MBC 시사 매거진 2580 아이템은 검열되고 비판됐습니다. 거기 담당했던 김혜경, 김지경 두 사람은 정직을 당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부당한 기사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거부했던 강현석 정직당했습니다. 이상우 기자 해고됐고요. MBC 보도를 비판했다고 이용주 정직당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풍자방송했다고 정직을 한 명이 당했습니다. 낙하산 사장 반대, 낙하산 MC 반대하는 걸로 부당 전보를 당했습니다. 너 딴 데 가서 방송해. 방송도 아니죠. 다른 데로 내쳐졌으니까. 이게 국민의힘 전신인 당들에서 저지른 만행의 결과들입니다. 사람들 이름 기록만 가지고도 30분 이상을 읊어도 모자란 이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주변인들, 이런 역사를 반복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법안 반대하겠다라는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거부권. 아니 적어도 이런 법 반대를 할 때는 이진숙 같은 사람은 데려오면 안 되죠.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진숙 데려오면서 방송사법이 뭐하다 뭐하다 하면서 반대랍니까? 그나마 김홍일 참 지나고 나니까 구관이 명관되네요. 네? 어디서들 그렇게 사람들을 골라오세요.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 29개 정도의 주요 안건을 의결을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 뭐 여기서 뭐 이사 임명, KBS 이사 사장
뭐 임명 제청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뭐 인사 같은 거 하는 줄 아는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뭐 미국의 케이스를 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BBC가 경영과 관리 감독을 왜 분리를 했겠습니까? 왜 독일은 각 공영방송마다 방송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정치인들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해외 사료를 악용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용도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때 해체를 못해서 그게 저희의 천추의 한으로 남는데, 그러면 적어도 법으로 보완을 해서 없앨 때까지는 법으로 보완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전법인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이준숙 임명을 강행을 하겠죠. 아무리 청문회 저렇게 해도 김행보다는 멘탈은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김행 때는 적어도 중간에 도망이라도 갔는데, 그런데 임명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터뷰를 보고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박문진 이사 감행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은 제척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방통위법에는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을 해야 되는데, 제척도 또 방통위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제척 사유가 있는데 제척을 하질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은 그게 불법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 거 올려서 제척을 하겠어요? 아, 제가 방통위원장은 됐는데 제척 사유에 해당되니까 제척을 좀 의결합시다. 본인이 방망이 휘두르고 제척해요. 1인 체제가 됩니다.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준숙 같은 사람을 데려오지 말거나, 그와 동시에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 방통위법은 통과를 시켜야죠. 여기다 필리버스터 할 겁니까? 개중에는 당이 시키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굳이 여기까지 필리버스터를 왜 걸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예전 자료들을 조금 더 읊으면서, 제 다음 분이 누구시죠? 오셨어요? 와 계세요? 뭐 끊어드리면 바로 올라오시겠네요. 네. 제 그러면은 저도 새벽 기차를 타야 되니까 한 15분 정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하시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의 언론 노동자 출신입니다. 제가 MBC의 면접을 볼 때 왜 MBC를 지원하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거래소에 있을 때 마지막 홍보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시황방송 때문에. 근데 묘하게 그 예전에 뭐 식사 좀 하시죠, 뭐 좀 하시죠, 이런 기자들 접대하는 것이 워낙 홍보실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을 하면은 그때 MBC 기자들만 유일하게 거부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어차피 회사에서 법인카드도 나오고 저희 돈으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뭘 잘못하나 했는데 저희는 회사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면접을 보는데 천여 명 정도 시험 봐서 마지막 세 명이 올라가고 한 명을 뽑는 시험이었는데, 사장의 그 질문에 제가 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아, 이렇게 남에게 빚지지 않는 기자들이 있는 방송사에서 일하면 적어도 보도를 할 때, 취재를 할 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MBC 지원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합격을 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적어도 정권의 눈치, 재력의 눈치 이런 거 보지 않는 언론사에 가서 떳떳하게 방송하고 취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방송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2007년이 됐는데 갑자기 야 준호야 갑자기 이상한 조중동에 방송을 허용을 해주고 거기서 보도 채널 만들어서 주구장창 보도를 한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든대. 비록 6년 차긴 했는데 야 설마 예전같이 땡전 뉴스 같은 거 만들까? MBC가 설마 장악이 되겠어? 그 생각은 채 1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MBC가 장악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제가 기시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데려오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십시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하나같이 그때 인물들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돈줄 죄고 협박하고 쫓아내고 바꿔서 조직원들 바꾸고 보내고 갈아치우고 그리고 나면 보도가 바뀌고 비판은 사라지고 이러한 것을 묵인해달라고 하는 것이 협치입니까? 이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번 방송사법을 대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방송사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나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나 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달라. 비판을 할 때 내용을 좀 정확히 좀 알아달라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도 이제 듣다 들어오시고 이제 박대출 의원님 들어오시니까 같이 또 이제 동료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적어도 방송사법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시고 필리버스터 정도 들어오시려면 이 법안에 방통위법과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은 여러분께서 먼저 제안하셔야 됩니다. 피곤하시죠?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세계적으로 그나마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독일의 제데프 방식입니다. 이 제데프 방식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어떻게 그대로 베낍니까? 국가가 다른데, 사회 구성원이 다르고, 국가 운영하는 체계가 다른데. 다원주의의 함의와 영국 BBC 그리고 독일의 제데프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정치권에서 추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임받은 권력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뭐 다른 짓 할 거다. 이건 이미 MBC에서 50인의 사추위를 구성해가지고 사장을 뽑아봤더니 여러분께서 걱정하던 박성재 사장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던 사례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정치 후견제를 좀 없애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전국민 공모를 통해서 나이, 연령, 성별, 지역까지 다 안배해가지고 100명을 구성을 해보고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사장을 두 배수 이상 추천을 해보자 했더니 여기에는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라 안 된다고. 21명 이사진을 구성을 하자
그 중에 다섯 명만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자라고 했더니 거기는 노조하고 뭐가 손을 잡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주장을 하시고.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방송 구성원들이 노조원입니까?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21년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조가 그 노조를 노조로 잡기 위해서 복수 노조제를 채택을 한 게 이명박 정권 아닙니까? 2011년이었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거신 방통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법률안은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우리 최 의원님의 논리로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영국 BBC 사례도 너무 왜곡되게 설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공영방송을 장악을 할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지금 장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다 하셨는데 마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법이 걸려있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지 않거나 그 사람이 가서 2인체제로 방망이를 두드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적어도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추천해봐야 임명하지도 않을 야당목 추천이나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명분에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면 정말 사장 바꾸실 생각이 없으면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그 법만 따로 떼서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진숙을 통해서 MBC 장악하려는데 자꾸 시간 너희들이 자꾸 걸림돌이 돼 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는 얼마 전 전주에 내려갔다가 이용마 선배 지인들을 만났는데 쌍둥이 자식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많이 컸더라고요. 이용마 선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우장을 지냈었는데 사우장을 지냈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애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 넓은 광장에서 막 뛰어놉니다. 아빠도 찾고. MBC가 장악되어 있던 10년 동안 제가 불러드린 이 명단 내 해고됐던 사람들, 그 중에서 병에 걸리고 또 돌아가신 분,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오늘 청문회에 들어와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가장 정점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오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적어도 고인에게 제대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 지키겠다고 싸우다가 해고돼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백수로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 인터뷰와 집필 활동으로 후배들에게 기록을 남겨주려고 애쓰다가 돌아가신 자신의 아빠, 그가 지키고자 했던 공영방송의 가치는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들어오시려면 한 10분 남았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좀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필리버스터 끊고 방통위법 같이 처리하시죠. 네. 아, 정족수 맞춰서 하시죠, 그러면. 네, 이거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 전체적인 방송사법의 필리버스터를 거시는 그 명분과 뭐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적어도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은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나머지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어야 돼요. 방통위 2인 체제 이거 불법성은 아까 그 발언하시면서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의 그런 판단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접 그 장악 당하지 않아 보신 분들이 언론 장악이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으시고 이 안에서 방망이 두드려 보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이라서 제가 말은 삼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건 방송 장악의 일환이에요.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방송사법은 이미 사회적 논의와 10년간의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사법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했었던 공영방송의 장악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라는 법안입니다. 방송 장악할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진숙, 이동관, 김홍일 같은 사람 내려보내거나 여러분이 불편한 보도, 윤석열,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보도 장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송사법을 막고 있다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새벽까지 필리버스터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 오후까지 가겠죠? 저는 이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측이 펼치는 여러 가지 반론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끌기죠. 뭐 어차피 원래 이게 목적이죠. 그죠? 그런데 주장을 하시는 바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국민의힘 박성중 전 소위 위원장 간사께서 어떻게 도망다니시고 소위를 열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가 법을 이미 발의를 한 상태였었고 이미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던 건데 여러분께서 회피를 하신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어요? 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